함수의 개수에서 두개 이해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긍정적이야.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게 남은 거니까 자, 몇 번만 더 해서 이번엔 그냥 다 이해를 해버리자. 여기 지금 X 자리에 1, 2, 3이 있지요? 네, Y 자리에는 1, 2, 3, 4, 1, 2, 3, 5. 4, 5가 있지요. 그러면 이제 또 마음속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. 항상 이거 수학도 과학의 일부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. 실험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 뭔가 새로운 걸또 만들어내고, 원래 그런 재미로 하는 거거든. 몇 개만 할게. 이 사람이 지금 i가 j보다 작으면 i를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인 y에서 이렇게 어떤 찍는 거, y였던 거랑 치역이라고 부르지만 j가 더 이렇게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. 그 얘기는 이렇게 되면 좋고 되게 괜찮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거고 같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는데 안 되는 게 있어.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건안 돼.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의 결과보다도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. 근데 큰 사람은 더 결과도 크게 나와야 합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막 이런 거거든. 괜찮아? 네. 얘는 안 되는 거다. 실패 사례인 거지. 그래서 가능했던 사람들을 보고 한번 여기에 이제 그 뭐지? 화살에 맞는 거지. 이렇게 좀 러브콜을 받는 거야. 오, 예. 짠. 나의 팬이 한명 있어. 한명 없고 한명 없어요. 여기는 없고 없고 한 명. 하나 없죠. 그죠? 여기 자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 3명. 팬이 3명 나머진 사인회에 갔는데 아무도 사인을 받으러 안와 이거 슬프겠다죠. 네 이런 거죠. 근데 다들 보면 여기 다 더하면 얼마죠? 다 더하면 얼마죠? 다 더하면 얼마지? 다 더하면 얼마지? 0을 포함해서 자연수만 더하고 있잖아. 근데 합이 항상 아 이럴 수가. 저 다섯 사람이 받은 화살에 개수를 모두 더하면 항상 3입니다. 괜찮아요? 이거랑 똑같은 거. 그거죠. 그래서 화살 3개 있고, 칸막이 4개 치고, 이 다섯 사람한테 그걸 나눠주는 느낌이 든다 이거야. 그래서 800에 500, 300이 되는 거죠. 괜찮아? 8, 7, 6에 3, 1 해서 약분하니까 8, 7에 56. 56까지. 끝. 실제로는 요게 딱 풀이가 되는 거야. 물론 풀이에서도 쌤이 이거 적지 않지 그지?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거 가면 더 좋지. 능숙한 사람이면. 근데 헷갈리고 싶지 않으면 이런 이제 간단한 그림 같은 거 사용해서 그냥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거죠.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있구나. 이 위에 있는 네 가지가 실험을 해본 거야.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? 궁금해서 한번 돌아본 거야. 근데 답이 네. 35인데. 그렇다면, 자, 혹시 문제 잘못 읽은 거 없는지, 뭐 이런 것만 좀 체크하면 돼. 그럴 리가 없. 8, 7에 51, 2, 3, 4, 5, 6, 7. 칸막이 하나, 둘, 셋, 넷. 5, H, 3이라고 써 있나? 네. 뭐야, 근데? 아, 이게 7이네. 누가 이거 8이라 그랬니? 근데 아무튼 자신감 있잖아.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틀려도 틀려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완전 지울 수 있어. 틀려도 난 자신은 있고 실제로 충분히 고칠 능력도 난 된다 이렇게 되는. 그럼 얼마나 안심스러워. 틀렸지만 충분히 만회가 되는 부분이군. 별로 겁나지 않는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흐름과 좋은 틀 이런 걸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개념이 좋으니까 관찰을 잘하니까 고생을 안 하는 거야. 자, 계산만 살짝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. 8개라니. 7개였네요.